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6살이 된 율곡의 손을 잡고 대관령 위에 서 있었다. 몇째 동안 모시고 있던 홀로 계신 친정 어머니의 곁을 떠나 서울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다. 멀리 구름 사이로 강릉이 보인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곳이다. 이제 떠나면 다시 언제나 돌아올까? 어머니께서는 그때까지 살아계실까? 사임당의 마음속에 찬 서운함과 아쉬움과 가까이서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임당은 시댁과 친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받들었으나 서울의 시어머니가 늙으셨기 때문에 살림을 맡으러 떠나는 길이었다. 출가하면 남이라는 풍습이 엄격히 지켜지는 시대이며 더구나 이미 여러 남매를 거느린 38살의 어머니인 사임당은 어머니를 모시는 효성이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았다. 그런 사임당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있으면서도 항상 홀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 때가 많았다. 율곡이 쓴 책에도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글이 나타나 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늘 강릉의 친정을 생각하셨다. 밤이 깊어 조용해지면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우는 일도 있으셨다. 이처럼 강릉의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은 사임당의 능숙한 솜씨로 어머니 그리워라는 시를 낳게 하였다. 산이 겹친 내 고향은 천리이엄만, 자나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한송정 가에는 외로이 뜬 달,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 위로 흩어졌다 모이고, 고깃배들은 바다 위로 오고 가리니,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아가, 색동 옷 입고 앉아 바느질 핥고, 사임당은 이처럼 글에도 능했으며, 서화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7살 때에는 당시 화가로 유명한 안견의 그림을 본떠 그렸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한다. 이러한 소질은 나중에 사임당이 그린 포도와 산수 그림이 안견 다음가는 훌륭한 글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 한편 글씨는 바른 체법에 따라 공부하여 고상한 정신과 기백이 나타나 있다. 지금도 율곡이 태어난 강릉 오죽헌에는 사임당의 글씨가 판에 새겨져 남아 있다. 사임당은 이처럼 그림과 글씨의 재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학식도 깊고 사리도 밝아서 남편에게도 항상 분에 넘치지 않는 옳은 길을 걷도록 권고하였다. 남편은 당시의 정승인 이기라는 사람을 자주 찾아다녔다. 이기와는 족숙과 족화 사이라는 관계도 있었으나 좀 높은 벼슬 자리를 구하려는 생각도 있었다. 사임당은 그런 남편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였다. 그대에게는 출입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마음이 어질지 못해서 훌륭한 선비를 많이 해치지 않으셨어요? 선비를 해치기는 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요. 상관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을 해치면 권세가 반드시 길지 못합니다. 지금의 그 권세를 누가 감히 꺾을 수 있겠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공자님도 바른 길에서 얻은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높은 것이라도 뜬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의 사리에 맞는 말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그에 따랐다. 그 후에도 이기가 선비를 많이 죽이고 자기도 급사를 하자 사임당이 말이 옳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남편에 대해 어진 아내였던 사임당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어머니였다. 항상 옛날 위인의 행실을 들려주고 학문을 수련시키는 한편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욕설은 조금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여 고된 마음과 행동을 지니도록 가르쳤다. 율곡이 3살 때 어머니를 따라 강릉의 외가에 갔을 때의 일이다. 외할머니는 정원에 익은 석류를 가리키며 율곡에게 물었다. 이게 무엇이며 무엇과 닮았는지 알겠느냐? 예, 알아요. 종이와 붓을 주셔요. 내가 글자를 아느냐? 예, 엄마한테 배웠어요.
율곡은 가지고 온 붓으로 글자를 또렷하게 썼다. 석류 껍질 속에 붉은 구슬이 부서져 있구나 하는 글귀였다. 얼마나 놀라운 재주인가. 13살에 국가시험인 과거에 합격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율곡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가 되었으며 나라의 정치도 맡아보았다.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른 그는 옳은 일이 아니면 따르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는 바 없이 싸웠다. 이와 같이 그 성품이 지극히 고된 것도 모두 그 어머니의 교육의 힘이었다고 할수 있다. 율곡은 임금님의 사랑을 받고 또 높은 벼슬을 지냈으나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었다. 사임당은 40살이 넘어 율곡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어진 어머니요 착한 아내이며 효성이 지극한 딸로서의 일생을 마쳤다. 그는 학문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문장을 잘 하였으며 글씨와 그림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로서도 이름이 높았으니 우리 한국이 자랑할 여성의 거울이라 할 것이다. 1973년도에 발행한 국어교과서입니다. 6학년 교과서인데요.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빛을 남긴 사람들이잖아요. 율곡의 어머니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큰 제목은 빛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신사임당이 빛을 남긴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거죠. 의미가 큽니다. 율곡의 어머니라고 또 제목을 했는데 아마 율곡 이야기를 또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 텐데 뭐 신사임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알겠지만 조선시대 뭐 여성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뭐 집에서는 이름을 불렀겠지만 또뭐 당시 상황을 봤을 때뭐 족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그 부분에서 또 여성이 또뭐 배척되고 소외되는 부분이 또 있었으니까 이 문헌에 남아있는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서 부르기가 힘들죠. 뭐또 많은 사람들이 신사임당 이름을 뭐 만들었어도 뭐 인선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신사임당의 이름이 무엇인지 참 알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기록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당시에는 또 더군다나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시집을 만들고 또 책을 발행하고 또 그렇게 했겠지만 조선시대의 여성이 그렇게 자신이 쓴 글을 남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빛을 남긴 사람들, 율곡의 어머니인데요. 앞부분을 보면 신사임당이 6살이 된 율곡의 손을 잡고 대관령 위에서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대관령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그러니까 사실 뭐 거리로 따지면 대관령은 강릉을 넘어서는 곳이긴 하지만 뭐 서울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리가 남았지만 이 대관령은 이제 고향을 떠나는 그런 부분을 또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 고향에는 정말로 자신을 이렇게 또 애지중지해 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생각이 대관령 곡에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크게 다다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부분에 몇해 동안 모시고 있던 홀로 계신 친정 어머니의 곁을 떠나 서울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다. 멀리 구름 사이로 강릉이 보인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곳이다. 이 내용, 이게 이제 1973년도에 위인전을 썼겠죠. 교과서 집필위원께서 이걸 쓰셨는데, 이 내용은 유대관령 망친정이라고 해서 신사임당이 쓴 7원시죠. 7원시 7글자의 한자로 쓴 시입니다. 그 시를 약간 풀어서 썼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이명에 계시는데, 이명이란 말은 자주 나오는데, 뭐 강릉을 가리키는 말이죠.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 이제 서울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 유대관령 망친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태어났던 강릉의 북평이라는 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대관령에서 이제 구름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 어머니가 계신 곳 저녁산이 푸르구나, 이런 내용의 치른 시입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유대관령 망친정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글의 앞부분이 구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면 다시 언제나 돌아올까, 어머니께서는 그때까지 살아 계실까라고 했는데, 신사임당은 또 결혼을 한 다음에도 또 강릉에서 계속 살았으니까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또 살았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강릉에서 생활을 한 거죠. 또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3년상도 또 치렀고, 그런 다음에 또 시댁에서 아무래도 또 신사임당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거의 뭐 38살, 40대가 다 되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뭐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인간 신사임당, 위인 신사임당, 위대한 인간 신사임당,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 거죠. 신사임당은 구태여 5만원권에 중요한 위인으로 뭐 들어간 내용을 또 언급하지 않더라도 참 위대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뭐 사랑,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어머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아주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본인은 느꼈겠죠, 그죠? 대관령을 떠나면서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자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글에서도, 이 짧은 글인데도 느껴집니다. 위인전의 앞부분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 또 어머니에 대한 효성, 그런 내용으로도 시작을 합니다. 신사임당이 유독 눈물이 많았다는 내용은 다른 내용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많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또 중요한 시로 이어지죠. 시를 만들게 됩니다. 시를 짓게 되는 거죠. 율곡이 쓴 책에도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글이 나타나 있다. 어머니께서 강릉 친정을 생각하시고, 또 밤이 깊어지면 또 눈물 흘리시고, 밤을 꼬박 새운 일도 있었다고 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죠. 어머니 그리워라고 여기는 교과서에는 되어 있는데, 사친이라고 하죠. 사친. 사친은 우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친이라는 한자 시를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바꾼 거죠. 어머니 그리워라는 이런 시를, 역시 칠원시, 그 일곱 글자로 된 한자로 시를 쓴 거죠. 그시 내용을 보면, 신사임당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리워하는지, 그게 아주 그냥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큰 분이라면 이 시를 읽으면, 그런 느낌이 그냥 가슴에 바로 그냥 쑥 들어옵니다. 그냥 푹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또 해석해서 풀어서 쓴 글도 읽으면 또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한자어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하나씩 찾아가면서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이 겹친 내 고향은 천리연만. 그러니까 유대관령 망친정은 이제 대관령을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어머니가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쓴 시라면 이 시는 천리니까요, 그죠?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인 거죠. 이 천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거리, 실질적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멀리 있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신사임당의 가슴 속에 품어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첫 행에 나와 있어요, 그죠? 산이 겹친 내 고향은 천리인데 그만큼 첩첩산중 먼 곳에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움인 거죠. 그리워하지만 지금 얼굴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나 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조금 전에 율곡의 이야기에도 어머니께서 저녁에 잠도 못 주무시고 많이 우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네, 늘 자나 깨나 꿈속에서조차도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한송전 가에는 외로이 뜬 달. 이제 강릉이니까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인데 외로이 뜬 달이 자신의 마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의 그 마음, 혼자 있는 그런 분을 생각하는 거죠. 외로이 뜬 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한송정 경포대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 또 신사임당이 자라난 곳이죠. 그곳에서 또 외로이 또 달이 뜨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한 줄기 바람이. 자신은 없지만 그곳의 뭐 일상을 또 그리워하는 거죠. 갈매기는 모래 위로 흩어졌다 모이고, 고기배들은 바다 위로 오고 가리니, 그걸 많이 봐왔으니까 지금 서울에서 강릉 바다를 생각하면서 또 고기배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역시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거죠. 언제나 강릉길을 다시 밟아가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임영로라고 되어 있는데 임영로 이제 강릉 가는 길인 거죠. 강릉 가는 길, 강릉 길인 거죠. 언제 강릉길을 다시 밟아가겠는가. 정말로 가고 싶은데 그 마지막 저는 이 부분이 뭐 지금도 막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행을 보면 색동옷 입고 앉아서 바느질을 할 거라고 했는데 고사에 노래자라는 사람이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이가 거의 70, 70세가 되었는데 요즘 말로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면서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늙은 부모님을 위안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고사를 생각하면서 반의 지희, 반의 지희. 보통 우리가 반의라고 하면 우리는 색동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색동옷, 색동옷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어린아이 마음으로 어머니 곁에서 같이 바느질을 하고 싶은 정말 어떤 간절한 마음이, 그리움의 마음을 넘어서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로 절절하게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 사친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또 여기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내용이 잘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도 능했다. 당연히 또 서화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뭐또 위대한 화가, 안견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작가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로. 여기 보니까 포도가 나오는데요. 포도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5만 원권의 포도도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5만 원권에 들어 있는 포도도는 실제 그림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 디자인을 새로 했죠.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 오죽헌에 가면 또 사임당의 글씨가 판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글 짓기도 잘했지만 글씨도 잘 썼다는 거죠. 남편에게 또 분에 넘치지 않는 옳은 길을 걷도록 권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도. 이 길을 찾아 다녔으니까요. 율곡 이의 아버지께서 당연히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다닌 거죠. 높은 분을 찾아다닌 거죠. 이원수의 당숙이었고, 또 조카 사이였고, 여기는 촉숙이라고 나오는데요. 촉숙이란 말은 상당히 가깝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는 분들이 있죠. 상복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유복친이라고 하는데, 유복친에 속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친척인 거죠.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을 만나서 표설 자리를 조금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임당은 절대 해서는 안다는 거죠. 뭐이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어질지 못해서 훌륭한 선비를 많이 해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또 을사사화와 관계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명종이 또 새로 임금으로 즉위를 하면서, 이기가 우의정이죠. 상당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을사사화라는 것이 명종 이전의 임금 인종이 죽고 나서 그 명종의 외숙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주로 외숙 외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명종의 외숙인 소윤의 거두, 그러니까 소윤이라고 하는 소윤대운으로 나눴을 때 소윤의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겠죠. 소윤의 거두 윤원형이라는 분이 인종의 외숙인 대운의 거두 윤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살인이었죠, 살인. 그 사람들을 선비를 많이 해친 거죠. 그런 큰 사화입니다. 이 당시의 시기 대운과 소윤, 또뭐 대운과 소윤은 중종의 부인, 둘째 부인 장경왕후, 셋째 부인 문정왕후, 또뭐 당시에 파평윤 씨였으니까 이 왕후들이 이분들의 오빠 동생, 그렇게 해서 또 권력을 만들고 그분들이 권력을 쥐고 또 파벌을 만들고 정쟁, 당쟁, 당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을사사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임당의 말을 또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파로 뭐큰 화를 입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이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을 시기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사임당이 보통 분이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죠.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기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갑자기 또 죽으니까 사임당이 많이 맞았구나 생각하는 거죠. 오른쪽에 여러분 나와 있는 이 그림이 포도도죠. 포도도. 포도도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5만 원권을 사용하면서 5만 원권에 들어있는 포도도를 잘 모릅니다. 5만 원권에 이 포도도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보는 거죠. 이게 1973년도에 찍어낸 책이라 흐릿하게 보이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위인 행시를 들려준다. 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또 듣고 배우는 거죠. 학문을 수련시키는 한편 형제 우애를 강조했다고 하죠. 욕설은 조금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다는 말, 중요한 내용이죠. 곧은 마음과 행동을 지니도록 가르쳤다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우리가 교육할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율곡이 3살 때 어머니를 따라 강릉 외가에 갔을 때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원에 석류가 있었으니까 그 석류를 보고 할머니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석류 껍질 속에 붉은 구슬이 부서져 있구나. 이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또 할머니께서도 이율곡의 재능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율곡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이 내용 중에서 율곡의 어머니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이 위인전의 뒷부분은 또 율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살에 시험에 합격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정치를 맡아본 거죠. 옳은 일이 아니면 따르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는 바 없이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지극히 고된 것도 어머니 교육의 힘이 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곡은 또 임금님의 사랑을 받았고 높은 벼슬을 지냈는데 그막 청렴하게 지낸 거죠. 어머님의 교육, 지도 덕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임당으로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사임당은 40살이 넘어 율곡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어진 어머니요 착한 아내이며 효성이 지극한 딸로서의 일생을 마쳤다. 그는 학문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문장을 잘 하였으며 글씨와 그림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로서도 이름이 높았으니 우리 한국이 자랑할 여성의 거울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1973년도 위인전을 읽어보니까 꽂힐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있죠. 여러분, 맞춤법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우리 한국이 자랑할 여성의 거울이라고 했는데요. 여성의 거울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자랑할 위인이라고 할 것이다. 할수 있다. 위인이다. 우리 한국이 자랑할 위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뭐 조선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뚜렷한 신분 차별도 심했고 그랬죠. 지금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로 위대한 위인인 거죠. 그런 부분을 또이 위인전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위인전 읽기 신사임당 율곡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